안녕하세요. 제니쿠퍼 세스폰입니다. 이번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니쿠퍼 세스폰 중에서 기본 그 저가형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. 입문용이지만 그 연주용으로도 또 프로 연주자들이 세컨 악기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라이트라는 그 테너 세스폰입니다. 초보자 및 입문자에게는 그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주로 입문자나 그 초심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 저가형 테너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음이 많이 떨거나 서브톤이 매끄럽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. 테너 세스폰의 생명은 무조건 그 저음과 서브톤이 떨지 않고 쉽게 잘 나와야 합니다. 이것은 그 소리의 울림, 즉 공명이라고 하죠. 그 공명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그 성능의 그 절대적인 요소인데요. 그렇지 않아도 그 알토보나 소프라노 이런 것보다 저음부 소리를 내기가 좀 더 어렵죠. 그러다 보면 그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음부가 심하게 떨거나 또 음이 올라가 버리거나 또 서브톤이 끊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연주 시에도 어렵겠지만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도 더욱더 배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. 이번에 테스트할 제니쿠퍼 프로페셔널 라이트라는 모델은 100만원 초중반대이면서도 공명은 물론 그 서브톤과 저음, 볼륨감, 그러한 그 기본적인 제 소리를 확실하게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마우스피스인데요. 알토와는 달리 그 테너 색소폰은 마우스피스 성능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세팅한 마우스피스의 그 성능에 따라서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 음색은 둘째치고 저음과 서브톤이 아예 안 나오거나 내기 힘든 피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와 시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
제니 쿠퍼.